파트 2, 포토리소그라피입니다. 포토리소그라피라는 거는, 기본적인 원리가,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마스크가 있고, 광원이 있고, 실리콘 기판에, 포토레지스트가 발라져 있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빛을 위에서 아래로 쪼여주면은, 마스크에 있는 패턴이 그대로 전사되어서 기판 위에 그 패턴이 그대로 남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포토리소그라피 과정인데 우리 실험에서는 마스크를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요. 그냥 직접적으로 묘화하는 마스크리스 방식을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실험 장치로 우리가 레이저 다이렉트 라이터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이퍼와 그 다음에 포토레지스트 디벨로퍼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포토리소그라피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먼저 할 일은 뭐냐면은 실리콘 표면 위에 포토레지스트를 코팅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웨이퍼를 이제 다이렉트 라이터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다이렉트 라이터를 이용해서 패턴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레이저의 맞은 부분은 그 포토레지스트의 특성이 바뀌어서 감광이 되어서 디벨로퍼 안에 집어넣으면은 그 빛을 받은 부분만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양각 파지티브 톤 리소그라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패턴이 그대로 그 원하는 패턴이 포토레지스트의 형상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미경을 이용해서 관찰을 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렉트 라이터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카메라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가 여기 있습니다. 레이저가 있고 일루미네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빔 스플리터가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빔 스플리터는 빛을 통과시키기도 하고 혹은 절반은 반사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개의 광원을 합치는 기능을 하는데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레이저 빔이 이렇게 하나 지나갈 수가 있고, 펜을 바꾸겠습니다. 레이저 포인터를 바꾸니까 레이저 빔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또 광원, 조명으로 사용하는 일루미네이터가 그 빛을 쏴주면 여기서 이 거울 면을 맞고 이렇게 반사돼서 결과적으로는 두 개의 빔이 합쳐져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다시 빔 스플리터를 맞고 90도 꺾여서 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데물렌즈가 되겠고요. 데물렌즈는 이제 뭐 50배율짜리 데물렌즈나 100배율짜리 데물렌즈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빔이 더 작아집니다. 초점이 작아져서 작은 초점으로 시력 표면을 시력 표면에 레이저 빔이 닿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 빔이 닿은 부분은 특성이 바뀌는 거죠. 포토레지스트의 특성이 바뀌어서 나중에 현상의 디벨로퍼 안에 들면은 그 부분만 녹아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이론적인 거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회절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회절 한계라는 게 있고,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공부를 해서 그 보고서에 디스커션을 쓸 때 이 내용을 포함해서 레이저 빔이 얼마나 작아질 수 있는가를 이론적으로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한 레이저 빔은 405나노짜리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레이저 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데물렌즈가 있는데 데물렌즈의 NA값 이거를 개구수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Numerical Aperture라고 그러고요. 요거 이제 개념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따봤는데 광학 시스템에서 빛을 받아들이거나 내보낼 때 입사각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크면은 더 넓은 각도에서 빛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 숫자가 작으면은 좁은 각도로 빛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스템에 갖고 있는 대물 렌즈는 Numerical Aperture 값이 한 1보다 좀 작은 숫자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제 광학 시스템의 분해능이 이 식처럼 주어집니다. 그래서 람다를 Numerical Aperture로 나눈 값 그리고 2로 나눈 겁니다. 대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론적인 그 분해능은 뭐 2,300 나노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이론적인 거고요. 실제로는 그보다는 또 훨씬 커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한 1마이크론 정도의 분해능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러한 작은 스팟으로 표면에 패턴을 새길 때는 마치 이제 선을 그리는 방식으로 펜으로 우리가 글자를 그리듯이 선을 그리는 방식으로도 그릴 수가 있고 혹은 붓으로 어느 영역을 채우는 방식으로 그래서 면을 채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패턴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다이렉트 라이터이고요. 그래서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은 포토레지스트를 먼저 실리콘 표면 위에 바르고요. 그래서 스핀코터를 이용해서 바릅니다. 물론 이 과정을 할 때에는 포토레지스트가 주변에 빛에 의해서 감광되지 않게끔 암실에서 해야 되겠죠. 우리 실험실에서는 지금 암실은 따로 없지만 주변에 그 형광등 빛을 끄고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핀코터 위에다가 놓고 PR을 한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돌리면은 얇은 막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마스크 얼라이너 또는 노광 공정을 하는데 우리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다이렉트 라이터를 이용해서 패턴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을 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그걸 그 패턴을 그대로 그리게끔 하면은 이제 자동화된 시스템이 그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현상 과정, 디벨롭먼트 과정을 진행합니다. 웨이퍼를 디벨로퍼 안에 담그면은 이제 빛을 맞은 부분은 녹고 안 맞은 부분은 녹지 않고 그래서 이제 패턴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시간 조절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웨이퍼를 디벨로퍼가 담겨있는 비커 안에 담근 다음에 살살 저어줍니다. 그러다가 뭐 30초 뭐 정해져 있는 시간, 적정 시간은 이제 물론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적당한 시간 후에 바로 꺼내서 물에 담그면 그러면 이제 세척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눈으로 육안으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현미경으로 자세히 패턴을 관찰을 하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패턴을 디벨롭을 더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다시 이제 이 웨이퍼를 디벨롭 안에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넣고 뭐 한 10초, 5초 간격으로 빼서 다시 확인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저 다이렉트 라이터 사용하는 방법은 좀 더 자세한 동영상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개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실리콘 웨이퍼를 이 스테이지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데물렌즈가 여러 개가 달려 있는데 데물렌즈 배율이 낮은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적당한 위치를 찾고 초점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초점을 잘 안 맞추면은 제대로 라이팅이 안 되겠죠. 그래서 낮은 배율에서
작은 점, 흠집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을 관찰을 해서 초점을 맞춰 나가면 됩니다. 근데 표면이 워낙 깨끗해서 흠집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일부러 흠집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표면에 살짝 예리한 걸로 이렇게 콕 찝어서 초점 흠집을 하나 내놓고 그것을 관찰해 가면서 배물렌즈의 대율을 높여 가면서 초점을 유지시키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따로 동영상을 참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50배율까지 올려간 다음에 50배율 혹은 100배율, 50배나 아니면 100배에서 초점을 가장 작게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마이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안에 담길 내용들은 이제 웨이퍼 세척 한 부분, 웨이퍼 자르고 세척하고 한 부분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토레지스트 관련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레이저 라이터 라이팅한 결과가 이제 원하는 패턴이 잘 만들어졌는지, 선폭이 강하게 잘 나왔는지, 패턴이 선명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했는지, 디벨로퍼가 디벨롭 과정이 충분히 되었는지, 또 너무 오래 디벨로핑이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PR이 완전히 제거가 잘 됐는지, 라이팅 속도, 빔의 크기, 그 다음에 광량과 선폭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프트 오프 프로세스 과정에서, PR 패턴이 잘 재현되었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되겠습니다.